제가 맛이 가는 게 아니고 정상이죠. 왜요? 아, 어떤 팀원이 이래서 일을 하는데 내가 도움을 줄지언 좀 도움 받지 않고 업무에 필요한 이야기 이외에 내가 묻지 않고 그 사람들이 묻는 이외에 내가 답변 안 하고 할 일 탁탁 끝내고 나이는 제일 많지만은 정상이지요. 뭐가 맛이 갔어요? 야, 이것 때문에 맛이 갑니까? 이러면 내가 못하는 거는 전부 인정을 안 하는 거 그건 바꾸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분이 왜 그래? 나 목사가 아니고 잡사인데 지난번에도 이랬고 이번에 또 이래 말 안 들어가지고 어디 터져 왔는데 지금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들도 집사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다 오는 주일날 예배드리자고 주님 얼마나 말씀대로입니까? 기도 응답되는 열흘 만에 응답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하나는 말씀 전거 하나는 인도자 하나는 대표기도 딱 세팅해서 깜빡장한테 허가 맡아. 인도자는 찬성과 반페이지 자리 찾아가지고 1절하고 마지막 절만 해. 그래도 괜찮아. 그 다음에 대표기도 1분 내로 끝내. 말씀대로 10분 내로 끝낼게. 자, 그럼 20분 내에 예배 끝난다고 깜빡이한테 허가를 얻고 예배를 드렸는데, 세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끝나고 나서 남아있는 3, 4일 동안에 깜빡장부터 8명이 된 신상을 파가스인들까지 다 파악을 했어요. 몇 번째 들어왔고, 실현전과 몇 번, 부인은 언제 곰식 갖고 있으러 도망갔고, 부모님은 어디가 계시고, 작은 아들, 큰 아들은 어디에 지금 가 있다는 걸 다 파악을 하고 나서는 10분, 20분 내에 예배 끝나고 나서 마무리 기도를 1시간 20분 했어요. 이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간질하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개만 또 못한 조현주, 성경 읽으면서 예수 믿게 하신 주님, 하나님 자녀 해주셨으니까 이제 저를 여기 보내주신 목적과 뜻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분들 주님 제게 맡겨주시고 흩어지는 밖의 사람들 만나는 것은 나중에 만나더라도 환경과 여건과 모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흩어져 있는 이 자녀들 예수 믿게 해주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랬더니 이 깜빡장이 제 손을 잡아요. 다 끝났습니다. 손을 잡더니 28살 집사님, 제 인생 28년 동안 개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 관심 있게 이름 불러주가면서 눈물 흘려주신 분은 일평생 지금 처음 만납니다. 너무 고맙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얘들아, 그럽니다. 그 전체 있는 인원들한테 예배는 끝났으니까 뒤에 게 기도가 뭐 길어서 그렇지 뭐 앞에 거는 빨리 끝났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다오는 일요일은 전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논다. 알았나? 그리고 네, 형님! 예배드리는 장소로 바뀌었어요. 거기서 전도된 사람 중에 말씀 읽고 나온 중에 지금 안수 집사님이 두세 명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광교에서 제일 큰 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변 목사님이 심하셨는데 거기서 이 세미나가 있어서 지금 몇 년 전입니다. 11시 비행기를 탔어요. 김포공항에서. 딱 탔는데 짐을 올려놓고 하는 폼이 딱 옆통수를 보니까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 올려놔놓고 닫고 앉는데 정면 앞통수를 보니까 깜빡이에요. 광주원 경이다. 너무 반가운데 얼떨결에 어이 깜빡장 비행기 안에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나냐고 묻더라고. 아이 그래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래 나 그저 춘천에서 그 뭐 이 얘기들이 아 그러더니 자기도 반갑지요. 몇 년 만에 만났으니까 아 그래도 그렇지 아이고 미안하지. 자기도 이제 거기서 깜빵장이라고 그러면 깜빵 갔다 하는 게 이미 이야기 탈로 나는 거 아닙니까? 광주 가는 비행기인데 스튜디스한테 이 얘기를 해서 자리를 바꿨어요. 그런데 내려가면서 한 30분 동안 대화를 하면서 엄청 감사한 걸 느꼈어요. 이 세계에 있으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그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고 밖에 나와가지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거 안 간다. 두 번 세 번 얻어 터지고 병신되기 일보 직전까지 얻어 터지면서 부인이 아들이 학교에서 집에서 몇 번 남치를 당하고
조그만 슈퍼맵겠다 하고 있는데 세 번이나 완전히 그냥 묵상원에 돼버려. 그런 과정에서도 주님 손 붙잡고 밀고 나가는, 지금은요 완전히 손을 끊고 지금 교회에 나가면서 참하게 아주 예쁘게 신앙생활하는 거 볼 때,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내가 뭘 증거해야 이 사람이 들을까? 들을까 듣지 않을까? 예? 믿을까 믿지 않을까? 염려할 거 없어요. 그거는 주님이 하실 이야기. 저 보세요. 제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전도한 사람 중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16년, 17년 전에 그때 영등포 교도소에서 그때 하신 분 중에서는 지금 제가 먼저 나와 신앙하고 나중에 나온 그분들을 신앙하게 하세요. 저를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가르쳐줘서 신앙하게 하셔서 목사님 되신 분도 두 분이 계십니다.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피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을까 믿지 않을까 듣까 듣지 않을까 그거는 나오는 상황에서 주님이 성령께서 하신 일 체험한 것을 전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17년 동안 성경 잡고 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이제 마무리 지어드릴게요. 17년까지 제게 주신 시간이 24시간 하루에 중에 17년간 24시간 중에 아무리 짧아도 12시간에서 15시간을 잠자는 시간 빼고 나머지 식사하는 시간 빼고 12시간에서 15시간을 매일 17년 동안을 저는 성경 읽는 데만 미친 사람이에요. 성경 테이프 듣는 데만 미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간증하고 이 세미나 강의하는 걸로 지금까지 10년 동안 주님의 은혜로 세계 33개국을 순회 세미나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보상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 17년 동안 여름 휴가 1박 2일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3년 전에 저희 어머니 안성에서 돌아가셨어요. 3년 6개월 전에 겨울방학 때 예천에서 저희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한 번도 장례식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관원상제 식구들이 친척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도대체는 모릅니다. 장례식에 주님 이번에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 따라와야 돼. 그 말씀 듣고 300명 400명 이 세미나를 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휴가를 이렇게 내야 되나 했는데 제가 거기서 박차고 일어서서 자신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 오기 일부 직전에도 바로 도착하네. 그리고 여기 올라와서 목사님 처음 뵀어요. 전화로만 몇 번 전화를 드리고 구리 동부 순복음교회에서 10시 예배, 12시 예배 연속해서 두 타임을 간증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올하수, 여기는 목금토 계속 이렇게 전국과 세계적으로 지금은요 7, 8개월은 해외 세미나 여름방학, 겨울방학 전후에서 두 달 동안은 국내 세미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늦지만은 가장 늦은 세미나지만은 늦게 시작한 거지만은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 많다는 걸 말씀을 인정을 하시고 믿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마무리 시켜드리면 독서 능력 2배에서 5배, 집중력 5배 이상 개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공부합니다. 들어가 공부해. 그러면 안 해도 터질라고 방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5분도 못 기다려요. 문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저녁에 요리 준비하시는 엄마한테 나와가지고 보게 와가지고 엄마 뭐해요? 그 참견을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대꾸 안 하니까 어디로 가느냐? 다시 냉장고 앞으로 가가지고요. 냉장고 봐가지고 문을 열어. 열어. 딱 열고는 아무것도 꺼내지도 않아요. 뒷짐 따지고 위에서 아래 검열자. 그래가지고 돌려차기로 뻥 차고라뇨. 다시 테레비 언니, 오빠, 동생, 누나 방에 가서 또 참견합니다. 대꾸 안 해주죠? TV 앞에 와요. 오른쪽으로 들었다가 왼쪽으로 들었다가 마음의 아들을 딱 끕니다. 자그마하게 들어가가지고 락앤롤 음악을 크게 집이 떠나가도록 틀어놔놓고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거기에 박자에 맞춰서 춤을 춥니다. 춤을 추면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지. I'm a boy. Oh yeah. 이런 학생들이, 이런 손자, 손녀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집안에 꽉 찼습니다. 따라하시죠. 이런 학생은 정신적으로 중환자다.
10시간을 책상 위에 앉아있어도 10시간을 1천만원짜리 특강을 해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애들 성격만 나쁘죠. 집중력을 개발해서.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원래 책상 위에 오래 안 앉아야 돼요. 집중하여 10분도 책을, 성경을 못 읽는 선도 학생들이 이 교회 끝나고 나면 1시간 이상 집중하여 재밌게 성경을, 책을 읽을 수 있는 학생들과 성도들을 바뀐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학원가에를 안 가도, 학원가에를 안 가도 틀림없이 6개월 내에 우동생 1년 내에 장학생 될 수 있는 특수한 프로그램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상관이 없습니다. 학력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왜 그러면 성경을 30시간에 15시간에 빨리 반복해야 되느냐? 이걸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니까 왜 그런지에 대한 목적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1학년이 이 교육에 겨울 방학 때 참석을 해서 2학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나와 있어요. 세 가지만 얘기하면은 나는 게을러서 1년 동안에 성경을 52독밖에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1년 동안에 52독밖에 못했다. 1학년, 2학년 책과 노트를 100% 다 기억을 하고 시험은 모든 게 다 100점이고 그것도 모자라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1과부터 14과까지를 정확하게 다 기억을 합니다 하는 게 이 내용입니다. 자필로 쓴 거 그대로 카피해서 옮겨놓은 겁니다. 우리가 타격한 것도 아닙니다. 순천 북부교회에 있는 학생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둘 중에 자녀들만 보내지 말고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같이 참석해야 이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왜 성경을 빨리 많이 반복해야 되는가?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올라가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서울 부산 경부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자, 1분 내로 끝납니다. 자, 경부 고속도로가 있는데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초행길입니다. 빨리 가는 사람과 천천히 가는 사람. 바꾸고 얘기하면 정독파와 속독파가 있다고 보시자고요. 자, 경부 고속도로 1월 1일 날 출발하는데요. 하루에 1km씩만 내려갑니다. 천천히. 하루에 1km씩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는 뭔가 보고 들은 게 아는 것 같아요. 자료도 많아요. 천천히 가니까. 적을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요. 전혀 지나오는 한 달간 이렇게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됩니다. 자료는 많아요. 6월 30일에 이제 부산 도착했다고 보시자고요. 전혀 지나온 과정이 기억이 안 납니다. 부산 도착으로 끝났습니다. 올라오는 상에서는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속독파는 어때요? 1월 1일 날도 그날 갔다가 그날 올라와요. 그날 갔다 그날 오고 그날 갔다 그날 오고 자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6월 30일까지 180번을 서울 출발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왔다 갔다 이분은 목적이 갔다 오는 게 목적이에요. 뭐 보고 뭐 기억하는 게 아니고 갔다 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정독파는 부산 도착으로 끝나고 올라오는 구경도 못했어요. 그리고 지나온 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날 갔다 그날 오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처음에 한 달 동안은 내가 왜 왔다 갔다 하는지 이게 무의미하게 느낍니다. 이때 실종을 하는 거예요. 포기해버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데 180일 후에 따라하시죠. 왕복 고속도로 휴게소 이름 인터체인지 이름 도시 이름 강 이름 다리 이름 터널 이름 이거 기억하려고 노력 안 해도 100% 확실히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만약에 기억이 안 되면 기적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시면서 안 되는 게 돼야 기적인 줄 아는데 돼야 될 게 안 되는 것도 기적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을 상당히 누리고 사시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고속도로 에어 법칙을 잘 염두에 두시고 성경 30시간, 15시간, 7, 8시간에 충분히 여러분들도 가능하다고 믿으십시오. 읽는 방법을 몰라, 성경 보는 방법을 몰라 지금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성경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세계 33개국을 다니 신학교를 연구를 했는데 어디에도 가르치는 게 없다.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 공부에 빨리 많이 보는 것은 막 13,000번 정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독 500독에 13,500번 정도를 매일 지금도 아무리 바빠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3번 이상 반복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미쳐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돈을 안 가져오신 분들 있잖아요. 특전 드릴 테니까 오늘 나가시면서 간증을 들어보시고 우리 목사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러시더라고. 등록하라고 그랬더니 간증 들어본다고 등록을 안 해. 그러시더라고. 이제 결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자녀들하고 같이 자녀 학업 성적을 위해서 정말 학원가에 안 가도 학교 공부하러 성적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름을 같이 써도 괜찮아요. 교회 이름 쓸 필요도 없고 이래 참가자 이름 쓰시고 전화번호만 적어서 인원 숫자만 해서 돈 오늘 안 내도 괜찮아요. 목요일 날 가져오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지금 10만원씩 냅니다. 온라인을 입금하시는 분들이 7만원씩 입금을 하고 옵니다. 그분들이 쭉 와서 줄을 서는데 그분들은 10만원, 7만원 받는데 여러분들은 5만원씩 내면 그 기분 상당히 나쁘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름만이라도 적어 내고 가시는 분들은 50%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 기도해 보시고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짧은 시간에 작은 입술로 무엇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다 기억이 안 나더라도 세상에 개만도 못한 저런 인간도 죄인 중에 개수인 저런 사람도 아버지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세계 33개국을 다니면서 지금 800회 10년 동안을 이 예수 증거 성경 운동을 보는 운동을 하고 다니는데 나도 이번 교회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과 도전의 시간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